울산에 가면 바다 생선과 이름이 같은 방어동이란 동네가 있습니다. 겨울에 특히 맛있다는 방어와 무슨 관련이 있는 동네일까 늘 궁금했는데요. 수고하십니다. 이 방어진은 왜 방어진이라고 그래요? 방어가 많이 나기 때문에. 예, 방어 많이 나십니다. 예, 맛있습니다. 네. 방어가 많이 나가 방어 난다고 이 소문이 났다. 유대생 시대 때부터요, 방어가 많이 잡혔대요. 방어가? 예, 그것들 이리 궁중하게 많이 잡혔대요. 정말 방어와 뭔가 관련이 있긴 한가 봅니다. 전설처럼 남아있는 얘기 속 방어를 볼 수 있을지 작은 어선을 타봤습니다. 선창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요. 방어란 녀석도 있을까요? 어디 보겠습니다. 이게 좀 크지 않은 방어. 이게 먼저 1m, 뭐 2m까지 되는 게 있다고. 물었어. 네, 사실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방어라 할 만하죠. 요즘 동해에 이 겨울 방어가 다시 많이 잡히기 시작했다는군요. 방어 올랐다, 방어! 방어야! 얘들아, 막았어! 오호, 이거 정말 크네요. 이거는 한 15km 이상 나가겠네. 이렇게 커요? 크고 신종은 동해 겨울 방어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.